전에 수업의 아이디어는 관찰에서 온다. 지금 교육학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애들 그냥 관찰한 거야. 페이스북 관찰하다 보니 애들이 어느 날 라이브가 대세야. 그래서 오호 그래? 그럼 나도 라이브로 놀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작년에 라이브 수업을 했는데 막 폐가 완전히 달라져. 라이브 갈까? 그럼 선생님 저 페이북 스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죠. 그래서 모자이크 대신에 가면을 싸기 시작한 거야. 애들이 이제 이거 코디하라고 하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거. 요거가 무슨 마스크인지 아십니까? 울트라맨. 우와, 울트라맨. 일본에서 산 거야. 일본에 면세점 그 큰 건물이 있는데 갑자기 그 한 코너가 울트라맨 전문점이야. 저는 가면 맨 이런 부분이라고 바빠. 아니, 송 선생님 뭘 사냐고 이렇게 바빠. 근데 아줌마들은 아줌마끼리 쇼핑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 사다 가는 거야. 왜냐? 이게 애들 코드입니다. 이 나이에 좀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애들하고 이런 도구들. 여기 가시고 여행.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요즘은 원격 연수에 대세여가지고 60시간을 들으라고 하는데 제가 교육감님이나 연수원장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역사교사의 국내 탐방은 직무연수를 해야 된다. 역사 선생님이 부여를 가고 역사 선생님이 경주를 갔어. 그게 놀러 가는 거야? 안 가는 게 문제지. 그죠? 그럼 당연히 연수, 돈 지원해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게 진짜면 연수. 아니 클릭 해가지고 뭐 클릭하고 수업 들어가서 클릭하고 전부 80점 이상만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 그런 연수 하자. 그리고 영어 교사가 런던에 갔어. 이건 여행이야. 이건 연수인 거지. 교과서에 저기 런던 저게 뭐냐 저게 타워 브릿지다 저게 빅벤이다 이런 거 가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이게 타워 브릿지 빅벤 이거 얘기해봐야 본인이 감흥이 일어난 게 아닌데 호주 그런 제안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